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랑와랑TV 직원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노지딸기가 나왔더라고요. 노지딸기 드셔보신 분들, 제주에서 노지딸기 드셔보신 분들은 알아주는 딸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맛도 향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매번 이렇게 축제 때마다 가서 직접 사서 먹고는 하는데, 뭐 사실 이 계절에 딸기들 많이 나오니까 많이 사서 먹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미리 사다가 막 주물럭 같은 거 해놨다가 맞아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네네. 여름철에 이게 또 간식으로 또 아주 좋거든요. 요즘 이렇게 또 제철에 나오는 노지 딸기 여러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순서 우리 동네 말장시인데 네. 오늘은 어디를 또 다녀오셨을까? 우리 동네 말장시 기대가 됩니다. 예. 오등봉 주변에 가서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또 화제거리가 있어서 그 화제 현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등봉 공원. 네. 예. 그 현장을 우리 말장시들이 갔다 왔는데 네. 함께 가보시죠. 이래들 와보고 싶어. 여기 야. 아이고. 야, 차도 널름널름 하다. 야, 그럼 너 너가 산 땅이냐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딘 김에 어디라 이딘? 어? 저기로 가면은 무슨 한라도서관 아니? 저쪽으로 그래, 가면 그래, 한라도서관 아니라고. 아이고, 양 차이 무시고 배우해 죽겠네. 나 막 촐려놓 왔신디. 그래, 무시고라 하나. 양 영국에서 호구만 들어오나 막 산이게 산. 언니 산에 영국 막 촐려 입어 와줘. 복부인 담수다. 이디가 저 시내에서는 호구만 떨어지고 그게 저디 저 오등봉도 있고 나네. 혼 20년 전이만 해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 소풍호구가 생겨났어. 맞아, 소풍 가났어. 아 근데 여기를 개난 저 무시가 아파트를 무슨 1,400개 넘게 짓을 거라. 네, 진짜가. 네, 맞습니다. 여기가 그 도시공원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개발이 제한되놨어, 이게 예전에. 근데 3개월 뒤에 제한이 싹 풀린대요. 대미 그 3개월 후에는 낭도 다 배불고. 저 고랑창도 다 메아불고 이게 저 설벽들은 다 메아도 그래 어? 저기 공구리 쳐가지고 아파트는 짓는단 말이냐? 네. 총무 말라는 거 뭐라? 야 이 별명이 뭐냐면 종달리의 부르도자냐 부르도자 아 입으로 아까 다 집 뒤섞은 줄 아냐 이 새끼 어? 그저 이제 꼬지 보존해난디나 게 막 무분별하게 막 개발은 이제 못할 거 주게 아니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 무슨 환경영향평가 뭐 그런 것도 받아야 될 거 아니라 아유, 그래도 뭐, 예. 이 면적의 30%까지만 뭔가를 좀 짓을 수 있고, 70%는 공원, 뭐, 문화시설 조성 안에 보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난 건설이라는 리스트가 거기서가 같이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면적의 12.4%, 지하 3층, 지상 14층 아파트 1,429세대를 지은 아이고 써먹어라 잘도 하영재정 야 그냥 큰 단지인 게 그냥 사람들이 영 관심을 거점꾸나 게 그만셔 보라 진짜 오늘 땅 보러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럼 다 챙겨 왔습니다 아이고. 아니 그냥 이 언니 오늘 보나 복부인 차림으로 해가지고 뭐 사려 온 사람 처럼 청약통장 실수하게 이소 야 근데 1순위 내켜 아이고 좋다 이제부터 잘 들어봅시다 근데 70% 이상은 공원으로 유지를 해야 되나 여기는 완전히 전원 아파트, 완전 고급 아파트 됩니다. 아, 고급 아파트 대박. 막 비싸긴 할 거 닮은디 한 채 정도 사두면은 야 이거 가치를 좀 재라질 거 닮아. 전원 아파트요, 전원 생활이요 좋지만은 우리야 맨날 밭디강 미신 그거 전원 생활하는 거 집구들 미신 아파트들 뭐 전원 아파트 필요 이상해. 그거 어떻습니까? 그냥 더우고 그런 거 들어왔나면 차 복잡해지. 오물은 또 어떤 거가 그 물 쓰는 것도 어떤 거. 그 어디다 다 뚫을 것과 게. 이제는 조그만히 짓어야 돼요. 이제는 아이고 개나저나 참 그걸 생긴 데 내면 미안한 말이지만은 우리 삼촌은 저 춘생이 삼촌 조고 때 가볼 때. 무슨 아파트에 갑자기 나 영정하는 얘기도 산 사람 옆이도 하고 아니 걔나 그거 다 지실 때쯤은 삼촌이 없어질 때가 아닌가 하는 말해 주게 너 저 나 고를 나 유언으로 고르케만은 나 죽으면 넌 오지 마라 나 장만 나 장례식장에 넌 오지 마라 야 그 장례식장을 누가 치러줄 건데 또 거금수가 아 나 삼촌 들어놨어 삼촌 난 경희도 삼촌 되시면 제일 하영 울라이가 자이 우다게 아파트가 1429개가 지어진다는 게 몇 년은 걸릴 거 아니라 네. 예. 허난 아이고 이거에 좀 어려울 거 담기도 하는데 무슨 평가가 그 주룩도 한지 걔는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심사 못했긴 보류해버렸어 이게 거기서 주게 예. 아이고 지금 도의원들도 다에 우리 여기 삼촌하고 여기 누님들 닮은 생각인가 닮아 도도 하수 처리장이 지금 포화 상태여 보나 지금 제대로 처리 못한 방류하는 상황인데 하수도 문제 해결 방안이시냐 막 해버려
사업비 총 8천억 원 중에 아파트 짓는 비용이 6천억이란 맛이. 근데 나머지는 공원 조성하고 문화시설 만드는 거 가는 거 허가거나 막 영 얘기하고. 이거 따짐도 이거 코에 걸면 코 걸리고 입에 걸면 입 걸리고. 따져 살 거니까 그럼 제주도 다 써 그럼 원할 거니까. 제대로 맞으셨네. 이게 도의 아니가게. 아예 패가로하게 다들. 예. 경호고 이제 보전해 주려니 청와대에 청원하는 사람들도 막 하적에 아파트 개발 회사만 배불리게 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 땅 주인들도 막 반발하는 토지주들도 많아. 맞아. 네. 지금 토지주들의 좀 반발이 좀. 그래서 붙이고 해서라 저기도. 원래 이 개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봅서 제주도 개발 사업도 웬만하면 다 늦게라도 다 통과가 되고 합니다. 예.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헛바람 잔뜩 들어. 이거 어떤 일인가 이거. 몇 평인고. 야 무게가 보면 네가 아파트 짓는 사람 줄 알죠. 진짜 그런 댕겨 봐. 나 저번에 야이 집이간에 네 통장 하나 주려는 방문한 통장이라고 이신 게 마이너스 통장 하나 있으라 마이너스 통장 하나 있어. 백수건달 특별 분양 이런 거 있나? 걔난 나 삼촌들 지금. 오르게 영행 데려온 거 아닐까? 아, 우리 여기 돌아와서 이 땅을 보여주던 여기를 데려온 이유가 나 김영찬이 믿음은행에 아파트 한 채만 사게 돈 좀 빌려주십시오. 영행 나가 정호요. 이거 상은행 프리미엄 남경은행 투자 대비 10%씩 돌려 안내 금액. 영 나한테 이신 돈들. 예. 야 이거 무슨 신종 보이스 피칭 아니야? 야 이거 신고해야 된다. 야 그거 잘 못 받으면 못 믿는 수가? 못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시끄러운 소리 말아 가자. 아이고 집 이거 나는 어디서 일려당 이거 무슨 거야? 이거를 어지러운 소리 듣지 마라. 어디 가는 거야? 아야 급서 오늘 형찬 씨가 제대로 맞네요.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이디가 동쪽이 나네. 이디가 딱 동쪽. 야 자리는 자리는 좋은데 자리가 딱 좋아. 딱 좋아. 이쪽 아파트나 이쪽 줄에 딱 이걸 당첨되면 저쪽들에 지금은 한라산이 여기가 몇 편? 나 오줌 싸래도 오줌 싸래. 야 형찬아 나 오줌 싸래도 오줌 싸래. 오줌 싸래. 아유 뭐 어디를 망치냐? 어디를 망치냐? 여기가 좋아. 오늘 배시 잘 되셨다. 시원한데 자리 잡으셨네요. 오래간만에 나온다. 나온만 시커먼 오작이 시원하다. 오작이 산도록 하여. 아이고 좋다. 할머. 야 이제 바당이 무화형 안장형 풍경을 바라보는 건 이거 참 좋은 거예요만은. 하 개나지나 근데 요즘 요 바당에 해루질 넣는 사람들이 한온한 개매 어총계로 해녀돌로 경저 마음고생을 가영했대 냄새기에. 근데 해루질이 뭐꼬? 미식아 해루질 너가 밤마다 집에서 술 먹당 후라시들럭 나왕 밤바당을 헤매는 게 해루질이다. 아니 왜 술 먹당 꼭 그걸 저 후라시들럭네 뭘 잡아당 먹나? 아니 그 밤에 그 안주 그 마트 문 닫아그네 어디에 그 술 먹은 사례 갑니까? 그게 그나 바당이 가면은 다 싱싱한 그 물꾸러기형 뭐 소라 다 있으니까. 야 바당이 니네 집 수족까지 가. 아이고. 그럼 그 딱 잡아당 먹으면 아주 좋은데. 그 소라 이런 거 구쟁기 저 그건 저 종교에서 다 뿌려놓은 거 아니야 이게? 네. 자양 저무라만 가면 오시럭하게 가. 야 해녀들 뿌려놓은 거 다 잡아가 버럼 때는 뭐 그냥 나신데 막 하수에 넙디다게. 이 닮은 것들이 혼두개 국악에 그 해루실인가 미식인가 해야. 또 이사? 그 물꾸러기여 문어여 그 뭐 보마리여 그 성게 미식어 다 심어다 그네 그게 당근밭띠여 그 저 곱팡이 다 판대 냄새. 그럼 당근밭띠 보라고? 당근밭띠 보라고? 곱팡은? 구팡하니? 당근밭 사는 거 그거 무시거든 말은 그지. 당근마켓. 당근마켓 그저 뭘 당근밭에는 되나? 미안하다 게. 구팡은 또 무시거든 구팡은 또. 구팡. 갱년기 들어서 생일 차이. 두 글자 넘어가 이미 헷갈리고 아깝하고 요즘은 가슴도 다 답답하고 그냥 누게 보면 막 성질 만나고 겸수다. 걔나 나 그 대사질 때는 고만 24. 야. 그건 아냥 저 형찬이 닮은 아이들 이서분한 해녀들 막 조드람 싶디다게. 아이고 맞다게. 그러나 낮은 물질러리 갔다 와 저녁에는 단속거리에 다녀. 그러나 버치지 않고 가. 그냥 죽어지게는 뭐냥. 아저 핑계가 몰라보나 거기 때문에. 맞추기게. 자 개민 말이야 우리가 이저 이게 다 바닥마다 지금 해녀들마다 이 출들 저 고생 임신디. 이게 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 전화를 또 해가지고. 이 난 이놈은 아주 나 전화 연결 전문가 되버렸지 이제. 아 안녕하시고 하죠. 제주바다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제주도의 어촌계들의 그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저는 김명보 씨다. 요즘 저 고생님 수다. 아, 네. 저 계장 요즘 그저
해루질 때문에 막 고생들 냄대는 게 저 얼마나 고생임신고. 아이고 그놈의 해루질은 양. 참말로 이건 뭐 살질 못하구나 살질 못하구나. 아. 밤마다 양 출동해야 되고 양. 아. 이거 그 우리 이 해녀들은 이제 몇십 년을 이거 그 바당 지켜고 평소고 부재기 시영 뭐 시영 척부령 놔두건 어느 날 갑자기 해루질에 넣은 거 나타난 양 그 살질 못하구나 살질 못하구나. 이거 어떤 의미죠? 후아이 어떤 소정 그 75세 나는 우리 형님 앞에서 형님이 딸렀던 보살펴 줍서? 나가 보살필 건 아니여만은 나도 참 교회도 관심을 가져 계속 나도 노력할게요. 저 예. 때도 한 마리 하라. 예. 저기 어촌계 바당이 예, 예. 주민들 거 잔혹 광해. 그 주민들 거 부담도에 예. 저희 우리 그 모든 뭐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로다만은 예. 그 다른 육지부에는 그 마당이 전부 다 그 마을 어장으로 안 된 데도 있고 예. 그 제주도 같은 데는 전부 다 지금 마을 어장으로 전부 다 등록이 돼 가지고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이 어청계가 관리 운영 다 해오고 있잖아 꽉에. 아, 맞아 맞아. 형님들이 오늘 갑자기 우리 해루질이 2, 3년 전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소문에 이어난 그 우리 해경의 그 단속하는 해경 그 경찰관 아저씨들도 제주도 문어가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무난해. 경호 형 막 주민들은 형 막 도트는 일도 많지. 아이고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해루질도 해뿐이 그냥 하나 두 개 영 교육이나 바닥에 들어간 교육국 체험목 이렇게 맴시면 뭐 안 할 건데. 개나. 그걸 잡아당 프라프가 무슨 게 당근 맛 크신가 무슨 거지 그 말이 됩니까 이거? 아이고 그러니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야 우리는 애치게 지키고 만큼 놔두건 아이고 우리 저희 방송 언니도 옆에도 야 이제 해루질 어느 나이 호나 있어야 이거 아 기뻐 욕해주소 욕해주소 잘못했어 나가 나중에 법한이들에 보내크라야 예 보냅소 야 경호 계장님 예예. 그 행정에서는 어떤 지도나 단속을 어떤 해줘야 될 것 알문디야. 행정에서 중심은 잡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관리하고 이거 청소하고 해온 일을 이걸 지켜줘야 된 말이죠 행정이. 네. 맞죠 맞죠. 예, 그러나 계장님 나 이제 안 할 건디. 예. 안 할 건디. 그러지 마세요. 예, 안 할 건디. 다른 질문 하나 없구다. 예예. 그 법한어촌계에서 해녀학교도 운영한 데 들었거든요. 예예. 예. 2015년부터 지금 작년도까지 6기를 지금 저 뭐 수학에 해가지고 한 180명 졸업했고요. 지금 해녀학교에 졸업한 학생 중에 지금 한 49명이 지금 그 지역 어청계에 가입해서 한 30.7%를 등록시켜 수학에. 아. 그래서 상당히 지금 효과는 좋은데에 저희들도 열심히 우리 열심히 해서. 그 해녀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나이가 먹어서 지금 해녀가 막 수가 줄어들어오는 속에 그런 그 줄어드는 거를 해가지고 좀 육성 차원에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럼 예, 이거 예. 저 지원하는 사람도 많고 그 경쟁률도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예, 그 지금 저희 금년도는 예, 그 지원자 수가 한 83명이 수당에 3.6대 1 정도 경쟁률이 이번에 좀 많이 들어왔다. 저 그거 한여학교 들어와면에 졸업하기 전이 막 저 힘들어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 그거는 예 힘들어 포기하는 거는 그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일기생이 한 30명을 정원으로 해서 각 그 지금 8월 달까지 수업을 80시간 저 10주간 80시간을 교육을 합니다. 예. 10주간 80일 교육을 받아서 5월달부터는 각 지역 어청계에 배치시켜서 예, 인턴 과정을 하도록 하고 수다계는 미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 어청계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인턴을 하긴 하는데 거기 가보면 또 각 지역 어청계에 뭡니까 그 생활하는 거 하다 보면 같이 하다 보면 서로가 맞지도 않은 과정도 있고 아, 그렇지. 또 학생들이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바다에 계속 들어가면 그 귀 때림 귀가
그 물속에 들어가면 때리는 현상도 예. 맞아.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하는 아이들이 중간에 중도 하차로 그렇게 하고 예. 다음에 그 각 지역 어청계마다 정관이 다 그 정관과 업무 관리 계약이 다 어청계마다 달라예. 그러다 보면 어청계마다 들어가려면 그 어청계 문턱이 좀 높은 건 지금 현실입니다. 아 게. 그렇구나. 그냥 결국 한 가지 네. 그 일본서 방사능 오염수 배출하는 것 때문에 막 이 해녀들이 분노가 용심이 북빙이 조금 붙었던 허잖아요. 아, 그 일본 돌아짱이들아. 아, 그 군놈들이죠. 그 방사능은 사람들이 버리는 우라인들이 인구하게. 개나 마시게. 그 일본 놈들 거. 어허. 경희도 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 우리도 참 안타깝고 하지만은 우리가 옆에서들 제주 바다를 고치 지킬 수 있게 옆에서 화이팅 어컴에 힘들 대응해 제주 바다 잘 지켜줍소.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고맙습니다. 제주 해녀 예,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아이고, 아, 정말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전화 연결 행보는 진짜 나의 그 지난날의 과오가 생각이 납니다. 이걸 어청계장하고 통화행위는 전화 끝난 난 이제 나는 쿠다행 끝날 일이 아니고 초범은 아니, 벌금 100개 안 나. 양계. 여보세요. 아니 벌금 안 있었어. 벌금 안 있어. 아니 벌금 안 있어. 14년 됐어. 14년. 벌금 안 있어. 야. 네, 요즘 해루질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맨손 업을 해루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사실 어느 정도는 뭐 정서상으로 허용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또 조례나 이런 고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제주 해녀들은 사실 제주 바다를 지키고 이 지역 공동체를 이끌고 또 지켜왔던 분들이잖아요. 사실 어장도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을이 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곳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먹방 시간인데요. 네. 명부삼촌이 또 나오신다고요? 아, 그 오늘 좀 바쁘시네요. 네, 뭐 저는 바쁠 건 없고요. 이 명부삼촌이 지역에 네. 계신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새로운 식사 네, 이런 걸 또 우리 명부 삼촌이 또 함께 네. 하셨다고 하는데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 좋고 경치 좋고 돈 쓰기 좋은 날이다 오늘. 예? 자,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부입니다. 김명부의 화려한 외출 요거를 오늘 시작합니다. 이 화려한 외출이 뭐냐면 평생 먹을 것도 안 먹고 안 입고 그냥 조냥만행 우리 살아온 어른을 모시고 관내에서 혼 두어 시간 동안 20만 원을 꼭 써야 되는 아 이런 어려운 프로젝트를 예,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그 20만 원을 우리가 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보시 이거 야래가 나한테 카드를 주면 이거 참 이럴 때도 돈을 안 아낀단 말이에요. 다 어, 법인카드네요. 네. 이제 김명부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평생에 한번 있을 화려한 외출을 원하주 멋지게 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게 되면 아니 못 쓰면 에? 못 쓰면 아 이거 네. 못 쓰면 나가 물어야 돼요? 네. 아하 큰일 해보자 일단이 근데 해방 나 잘 안 되면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 자 개나잖아 오늘 주인공이 저번에 그저 아이고 저번에 그저 기부하신 아, 아 대학교에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그때 1억 원 기부하셨잖아요. 이 어디 저 운동으로 태권도 다녀면서 가? 아니 95세 개미 걔네 그 대통령 상 받았잖아 멍해 아직은 상 안 왔어다 아 받기 내고 걔당 안 주면 어쩔 거가 그 안 주면 몇 주 그 상 그것도 상 타긴 그걸 내놓습니까 아 이게 저 부부면 어른 집이고 이거 예예 그 막 저 기부하는 어른 예예예 예. 아. 원래 이 어른은 아니 말고 딱 막 가림식 가불 김식을 좀 명부삼촌을 몰라 보시네요. 몰라. 가미과. 갖다 놔. 갖다 놔네. 솔솔로서 솔솔야. 아나 옛날에 막 인기 좋아하신데 이게 뭐 마스크 써가지고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하루방으로 해놓는 뭐 대리책 따는 딱 가불 김식 이게. 자 이리 맞대라는 김 들어가니. 자 여기 할머니 댁 들어가서. 배식과 아라지 국왕 누게. 부처방 요리는 뭐. 부서방 저번이 올 때 가인가 부서방이고 그때 부서방 올 땐 막 김성웅이 초자 때 넘어
나 김성홍이라. 아이고 이제는 알아주. 알아주 구가. 허설 얼굴 달라마 아베죠. 누가? 허설 얼굴이 아베서. 얼굴이 늙어베서. 오늘 조금 나이 들어 보이게 뭐 영칠내수다. 저 오늘 나가 무사하시냐면 예. 돈 쓰레 와수다. 나 필요한 거 하나 더. 없어. 하나 더. 없지? 아야. 필요한 거 하나 더 오시나? 다 그냥. 형 날 보려 오라준 것만 해도 천만금 싸나네. 고마워도 나 그런 거 나 받는 건 일절. 난 남을 도와준 사람도 남이 거 받아본 데가 없어. 큰일 났지. 저기 삼촌.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네요. 쓰면 예. 나가 물어야 돼. 야. 알아지 구가? 돈 쓰는 게 이렇게 무조건 어려워. 무조건 안 쓰게 된 일이 아니고 안 쓰는 순간 나가 그걸 다 물어내야 되나? 써버려야. 아이고 무시거려. 날 외계인의 돈을 쓰고가. 자. 야 이거 그냥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돼 이거 지금. 경호야 요즘 식당들도 장사 안 되구나. 다 보라줘야 돼. 일단 가기로 하고 삼촌이야. 자 대보라 이제 가기로 하고. 저 아 우리 고치 저 우리 집 집사님이고. 아니 사모님. 지금 저 사모님은 우리 서희가 먹으면 나가 밥 먹고 끝난 다음에 뭐 저 돌돌한 거형 저 케이크도 차도 혼자 마시고 오면 그거 혼 10혼 2, 3만 원. 그거 아주 그러면 고마워. 7만 원에치 뭐 사야 돼. 7만 원에치. 나 잘 거 없어다. 그럼 정 그러시면 여기 경로당에 점심 드실 수 있게 빵이나 뭐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또 가긴 경로당에 같이 갈 거. 아, 좋은 생각이네요. 오란 영에 있는 차량 허려오란 경로당 방송국에서 사줬다. 사줬지 형 허구다 이미. 그럼 그건 대 구각임이. 예예. 아 잘 됐지.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돼. 안 돼 아니면 안 되고. 형 솔솔 가보게. 예. 야. 아 처음엔 돈을 안 쓰겠다 그래가지고. 네. 허리 연구라도 잘 걸으면서. 그러니까 워낙 검소하게 사시는 게 네, 몸에 배신 거예요. 자 화려한 매출이 시작됐습니다. 빵 한 명씩 게.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빵 사래 빵 사래. 이거 허설 사고. 무시고. 아 찹쌀 찹쌀로 하고. 또 꽈배기. 꽈배기. 이름이 뭐고 꽈배기? 꽈배기 꽈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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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꽈배기가 떨어졌네. 아이고야 꽈배기 떨어져버렸지. 저런 거 안 좋아합니까 저런 거 찐빵. 예 찐빵도 사. 찐빵도 어른들 부드러운 한 좋아하지 않을까. 예 예. 그러면 꽈배기는 똑 떨어져버리고. 꽈배기는 떨어져. 저 팥 담아진 건 팥. 15개. 이것도 15개. 삼촌이 15개를 좋아하는구나. 아니 이게 열한 사람도 나오고 열두 사람도 나오는데 부족하면 안 될 거고. 부족하면 안 되는 하나라도 더 남아야. 그렇지. 딸기 우유 좋아하세요? 아 거기구나. 네. 아하 딸기밥. 어르신들은 딸기 우유 좋아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좋다. 출발이 좋다 이거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빵 3만 원에 이거 19,200원이니까 49,200원이. 자 이제 15만 800원만 쓰면 된다 이제. 요즘 그 저 경로당에서 식사를 못 하니까. 아 맞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 해요. 옥대가. 예. 나 알아지 구가. 예. 아유 반갑습니다. 누가라 누가라 나 누가라. 저 진짜.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지금. 자 우리 부구면 삼촌 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를 칩사 박수를 쳐. 이거 빵 사왔지 빵 사왔지 이거 완전 하얀 사왔지. 아이고 이것도 이제 내 거야. 이거 나 땅도 드십어야. 야 바꾸다. 네. 야 바꾸다 바꾸다. 건강 없어. 네. 아유 이리 와 빵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요 관내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레스토랑. 사전에 예약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식당이 그 저. 서양식으로 행위에 그걸 잘 넣는 데는 초자화신한 가보게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1인분에 조금 싸게 점심이 한 3만 원이 비쌉고 쌉고. 너무 비싸다. 비싸? 예. 얼마짜리 먹으시면 좋고가? 한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꼬진 되는데 3만 원은 조금 비싸. 예. 아 근데 가보게 일단이야. 예. 이리 저 밖에 막 이 병들 뭐 담수가 이거. 잘도 하행 먹어 잘도 하행 먹었어. 잘도 퍼먹어 좋다. 잘도 퍼먹어 술도 퍼먹어 이거 이 빈병들을 무사히 다 못 안하신지 모르겠다 야. 저 기름 걸려 집에서 기름 치커리. 아, 치커리. 네 그리고 저기 양상추, 병아리콩. 병아리. 겨자를 이용한 돗자리라고 보시면. 아. 어르신들이 이런 샐러드를 좋아하실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보세요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 그게 아니고 난 막 입에 맞진 않아.
입에 맞고 와. 입에 맞으면 갈망을 보자. 나 막 시큼 시큼 먹기니. 맛있는데. 식초가 발사믹 식초 들어가서. 아 그래도 잘 드시니까 좋네요. 노란색 소스는 당근 퓨레인데요. 당근. 네, 평대에 가서 구해온 당근을 준비한 거고요. 꽈리고추 퓨레입니다. 꽈리고추. 네, 두 가지 소스를 다 발라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 아. 지금 새우인가요? 새우하고요. 당근 퓨레를 같이 이걸 같이 먹으라 하더라고 아까 이렇게. 딱. 새우의 비린 맛을 요 고추 아까 그게 싹 잡아주고 그 뒤로 당근 퓨레가 단맛. 그렇지. 입을 한번 씻어보러. 음식평을 엄청 잘하시네. 아, 어이구 독특하다. 이게 독특하다요. 맛있겠네. 자. 막 짜지 나는데 이번에 막 맛있다. 몇 번째? 네 번. 네 번째. 앞에 먹은 거 다 기억 남수게? 예. 앞에 뭐 먹었어? 첫 번째. 무슨 풀 닮은. 두 번째. 뭐 사위. 사위. 사위를 먹었다고. 사위는. 매누리도 아니고 사위를 먹었다고. 아 새우. 새우. 세 번째. 세 번째는 닭고기. 닭고기. 그렇지. 이제 네 번째는. 스파게티도 좀 낯설지 않으실까 걱정인데. 삼촌 요 위에 풀이 서양 풀이엔 르꼴라 드십시오. 민들레 풀랑수. 민들레 풀. 야. 이거 먹으면 배부르다. 다른 데 가면요 이거만도에 혼 만 원 받아 그러. 그럼 우리 3만 원에 아가가 풀 넣고. 사위 하고 며느리하고 이 소스가 먹을수록 좋네 이게 뒤로 뒷맛이 좋네 잘 만들어 약간 깊은 맛이 나네요 그죠? 솔직히 깊은 맛 이건 맛 이건 맛 좋고 와? 스파게티를 잘 드셨어요 네. 이건 입에 맞아 입에 맞으셔서 다행이네요 이거 이름은 알아지 구가? 우리 국식만 하지만 냉장고 스파게티. 예, 이 새끼. 요거 이놈의 새끼. 과일을 갈아서 이걸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고급지네. 디저트인가요? 그렇죠. 고급죠. 이거 막 고급 아이스크림이다 이게. 그나저나 68,000원을 빨리 써야 돼. 이제. 예. 형은 68,000원 빨리 써거든요. 나 무색었다. 뭐? 화장지 큰 거. 아 화장지. 그거 하나만 사주세요. 네, 가면서 마트로 가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우리 삼촌이 그렇게 원하는 화장지 삼겹. 삼촌. 예. 네. 사와수다 이제. 아이고 고맙습니다. 맞을까 이거? 예. 네. 휴지. 예. 네. 참기름은 두 개 사서 이거. 참외. 아이고. 참외 이거 좋은 금액 꽤 쉽다. 네. 이것도 괜찮아요. 네. 맛이 있어 살 건디. 아이 좋습니다. 김나 저 뒤에 시크쿠다야. 네. 어떤 표정이 안 좋수다. 아이고 좋습니다. 잘못 산. 잘 싸웠었다. 잘 사수까. 네. 잘 사시면 하하하 한 번 없어 진짜. 자 이제 마지막 코스. 그러면 이제 삼촌이 요 바당이 아까 여든 될 때까지 했을까? 몇 살 때부터? 15대부터 65년 물질은 또 일름이 높아띠 가서 힘내고 경행 번 돈으로 한 걸 다 기부해 버리시는 게 아이고 장수도 조금 하고 괜한 이저 삼촌이 평생을 바친 이 바당을 보면 예. 들어간 맛 좀 보먹어 예. 아이고 고맙소다 예, 나 때문에 수고들 어르신들은 이런 데 가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근 케이크 하나. 바쿠아즈 하나. 아까 이거 뭐였죠? 크로플 하나. 당근 주스 하나. 이거 다 명부삼촌이 드시고 싶은 거 시키시면 아니에요. 골고루. 23,000원 나오죠. 자, 정확하잖아요. 나 지금 계산기 누르면서 했어, 지금. 네네. 아, 추가된 건 내가 낸 거잖아. 100원은 김명부삼촌 잡아다. 100원은 내가 낸 거잖아. 내가 힘들어, 100원. 아, 부족한 건 나 내쿠다. 삼촌, 100원 부족하다, 100원. 100원은 전도 넣고. 예, 나가 내쿠다, 100원이야. 자, 그럼 그렇게 주시도록 하시죠. 네. 20만 100원을 가지고 오늘 김명부의 화려한 대출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삼촌 동네 이 주룹이 형 멋진 네가 이신 걸 몰라 살아신디. 오늘 와봤수다야. 속을 바다가 보이는. 아까 오조리 해안이랑 해녀의 집 옆에. 바다에 또도 또도 홀다 어느 모래. 맛있어요? 방금 들었죠? 응? 맛있어. 이 소금에 이거 하얀 거 이거 뭔고 이거? 크림인가 이거? 크림이라는 게. 네. 삼촌 오늘 저희도 처음엔 막 안 가켜 안 가켜 하던 쟤도 나 졸음에 쫓아댕겨내 이것저것 많이 먹었는지 뭐가 제일 하나만 꼽으려면 뭐 꼽을 거야? 맛 좋은 거. 하나 맛 좋은 건 그 저 우동. 우동? 네, 우동? 스파게티. 어. 우리 어르신이 드셨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건 그거 우동. 도마도 우동이야. 도마도 넣은 거. 도마도 우동. 아니 나도 그게 제일 낫더라고. 그냥 구치룩 저 열심히 기부도 하고 아끼멍 살아오셨는데 오늘 우린 20만 원을 바락 써베이 숙객이. 그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사람은 먹을 때 먹고 쓸 때 써야 그렇지. 너무 좋게도 난 아낄 때 아끼더라도 또 있을 때는 써야 된다. 예. 아, 그래서 우리 이 화려한 외출이 예,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어른을 만나가지고 맛조금도 사드리고 동네에 강, 저 장사하는 데가 좀 포라도 주고 이것도 필요한 거 아니고요? 필요하죠. 아이고야. 예, 앞으로도 네, 김명부의 화려한 외출은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부의 화려한 외출 화이팅! 어르신 건강하시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이렇게 이렇게. 손 한번. 감사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오라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금연 할머니 건강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네. 기분이 좋고 말씀도 그렇지만 이렇게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음식 드신 것도 다 기억을 하시고 그럼요. 뭐가 좋은지 다 기억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잘 못 드신 것 위주로 아마 이렇게 좀 추천을 해서 한번 맛을 보시게 해드린 것 같아요. 다행히도 입맛에 맞는 것들이 많아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의미가 있는 게 저는 우리 사실 어르신들이 내가 먹는 음식이나 내가 필요한 걸 살 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하지만 또 저렇게 같이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명부의 화려한 외출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좀 신청하셔서 이렇게 줄을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청도 받나요? 신청 받아요. 네. 저희 와랑와랑 TV로 연락하시면 네네. 여러분 신청 받아서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김명부 어르신이 직접 갑니다. 카드를 들고 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시절 그때로 가는 추억여행 레트로 TV를 만나보겠습니다. 간만에 좀 찾아가는 것 같은데 요즘 고사리 꺾기가 한창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고사리 꺾기 대회 영상이 있어서 그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고사리 꺾기 영상 보시면서 예전 추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함께 보시죠. 2001년입니다. 하하, 20년 전이네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수막리 맞죠? 저도 생사를 했으니까요, 예전에. 그래서 하루 종일 고사리 꺾고 온 걸 이제 모아서 무게를 달아요, 무게를 달아요. 예, 그랬어요,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가 같이 지금 계측하고 있어요, 지금. 무게를 재고 있는 거죠. 누가 많이 꺾고 왔나? 근데 다들 많이 꺾으셨는데요. 그럼요. 옆에서는 이제 요리 경연대회도 있고. 네. 그런 게 축제의 재미였는데 말이죠. 그렇죠. 아이고. 가족 나들이 하기에 참 좋은 때였어요. 그럼요, 그럼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지만. 네. 와, 고사리 꺾기 대회 보니까 고사리 손. 글짓기 대회. 그림도 그리고. 엄마가 도와주고 옆에서. 아,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 네. 자, 또 축제하는 거. 화면만 봐서는 무슨 전국 노래자랑 같아요. 그렇죠. 이분은 초대 가수신가요?
그건 정확질 않네요. 근데 이 춤사위가 남다른데요? 예전에 이런 고사리 축제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맞습니다. 직접 체험도 하고 수확한 걸 갖고 올 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재미가 있어서 집에 와서 그 제주 고사리 이게 통통한 고사리들 다 널어놓고 말리고 해서 몇 달간 뭐 이렇게 육개장도 해 먹고 고사리전도 해 먹고 돼지고기 먹을 때 옆에 이렇게 같이 기름에 이렇게 같이 볶아가지고 같이도 먹고. 그렇죠. 그리고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예전에 축제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렇게 네.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또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그러게요. 정말 일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 너무 그리워지는 그런 일상의 모습이 됐거든요.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또 방역도 철저히 해서 네. 빨리 우리가 이걸 이겨내고 코로나를 이겨내고 그런 일상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특별한 이야기가 네. 준비가 돼 있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요즘 단어가 뭐냐면 자가격리라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자가격리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가 보죠. 네. 네. 최근에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분을 한 분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네. 이분은 자가격리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자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예 자가격리 끝나고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지금 뛰어나오시잖아요. 자 이분이 바로 변정수 씨입니다. 야 한 달간. 아이고야. 우선 자가격리 해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이런 거를 축하 받아야 될 일인 건가 그게 좀 웃긴 하지만 정말로 진짜 축하 받을 만한 것 같아요. 막 진짜 숨 막혀 죽을 뻔했어요. 이게 밖에만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에서는 이제 휴대폰만 사용하고. 그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가는데 어떻게 가지? 저는 그렇게 궁금했어요. 그냥 인천공항에 갔더니 각 시도별로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집합에 있다가 그 도에서 인솔한 대로 또 어디로 가 있다가 고속버스로 정해진 길로 가니 저희들은 그냥 배너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글로벌 전화해봐라 그러니까 전화하니까 공항에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거기서 한 3시간을 머물면서 내가 감염자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또 저는 당연히 들어오면 알아서 뭐 누군가 뭐 이렇게 인재개발원이나 뭐 이런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 글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 막 부랴부랴 찾고 불안한 거야. 난리가 났어. 혼자 어디 갈 수도 없고. 하여튼 김포, 저 인천 공항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막 조마조마조마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자, 제주에서 2주 동안. 아이고. 자가격리 물품 저거로는 14일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김치도 하나 안 주는 거. 난 이런 게 웃게. 한국 사람 기본적으로 김치 정도는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피디님 한번 그 저 햇반 이런 것도 한 세 끼만 먹어보세요. 그게 맛있어지기 시작하나. 그러면 가장 그리웠던 건 어떤 거예요? 가장 뭐 먹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달라져. 제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SNS를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족발을 먹는 걸 보면 그렇게 족발을 먹고 싶은 거예요. 또 누군가 아이스크림 먹는 걸 보면 그 아이스크림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가 막 꽂혀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은 속이 더부룩 막 하니까 뜨뜻한 국물에 뭐 지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먹고 싶고 뭐 이렇게 계속 돌게 되더라고요. 뭐. 엄청 답답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그렇게 좀 많이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풍족하게 살잖아요.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여긴 또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텔레비전도 없고 와이파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의자도 하나 없어요. 의자가 하나 없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이런 조건이 오니까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막 이렇게 면도기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쑤시개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14일이라는 시간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음식물 같은 것도
음식물 찌꺼기 남은 이거 버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버리는 게. 그러니까 라면 끓여 먹고 거기다 밥 말아 먹고 막 이러면서 음식물들을 이제 안 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무료한 시간들이 많았을 건데 그죠. 그런 시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견디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폰이라도 있으니까 다행히 견뎠고요. 제가 SNS를 좀 많이 하니까 그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됐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패친 중에 한 분이 제주어 사전을 만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주셨는데 그거 사전 수정 보완하는 거 그걸로 또 시간을 좀 때우고 뭐 그러면서 뭐 지냈죠. 그래도 그 나머지는 뭐 뒹굴뒹굴 들어놨다가 뭐 일어났다가 뭐 막 이렇게 하는 게 전부거든요. 자가격리 하실 분들한테 이거는 꼭 챙겨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예. 근데 그 제가 지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무료함이거든요. 무료함.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한번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책을 뭐 만화책이든 뭐든 책을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게임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팁, 그 지혜롭게 보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드실 생각이세요? 오늘은 이렇게 막 딱딱한 걸 못 먹을 것 같아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거니까 가서 뭐 삼계탕이나 하나 먹자. 지금 그렇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먹는 거 말고는 가장 하고 싶은 건 어떤 거죠? 운동이요, 운동. 제가 막 운동을 좋아하는데 막 배드민턴도 막 엄청 치고 싶고 막 달리기도 엄청 하고 싶고 막 운동이 제일 하고 싶어요. 오늘 꼭 삼계탕 드시고 운동하시고 당연하죠. 하여튼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대박이다! 야, 얼마나 답답해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네. 해방이다 이러면 네. 가슴이 짠해져오네요. 그렇죠. 네. 예.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 정말 필요한 필수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하나 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행사 만나는 시간인데 네. 김성호 씨는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계세요? 제대로 알고 계신지가 더 중요하죠. 어떤 차이가 있죠? 리사이클링은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재사용하는 거, 재활용하는 것이고요. 네. 업사이클링은 그 재활용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그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고 새로운 디자인이 탄생하고 뭐 그런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업사이클링 기존의 물건은 아주 좀 새롭게 해석을 해서 창작으로 해서 만든 행동인데 제주에서 이 업사이클링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작가분이 계십니다. 바로 네. 현기훈 작가신데요. 이 업사이클링 가구전 함께 만나보시죠. 저런 가구들이 다 저게 새로 탄생됐다는 거죠. 버려지는 것들로. 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그냥 기성품 같은데 말이죠.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업사이클링 하고 있는 현기훈입니다. 일리이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모든 재화에 반드시 쓰여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기존에 있는 재료들을 거치면부터 시작해서 팔레트의 특징인 훈중표까지 그냥 그대로 살리면서 관객들이 저거는 저기서 많이 봤었던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호응해주고 저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아, 이 작품은 이제 이 전시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나무 팔레트 같은 경우를 사용하고 아크릴도 있고요, 조명도 있고 스텐 같은 경우도 있고 많은 재료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화려함을 더하려고 생각해서 만들었고요. 조형적인 게 많습니다. 실은 어느 쪽에 뭐 화려하게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조명 같은 부수적인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 집에 봤을 때는 약간 트리 느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형 작품으로서 어떤 설치 미술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죠.
가구지만 굉장히 예술품 같은 느낌이 네. 딱 드는 게 너무 좋네요. 아, 실생활에 쓸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버려지는 거였는데 팔이 하나 같아요.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제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업사이클링의 특징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버려지는 걸 가져서 이제 재활용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업사이클링이거든요. 야, 이것도 정말 독특하네요. 자개장이에요, 어저께. 이거는 이제 재료로 설명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다리 같은 경우는 식탁에서 사용했던 다리를 가져다 여기다가 활용했고요. 또 하나는 자개장이었는데 이제 버린 사람들이 요즘 와서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하고 이제 접목을 시키면서 좀 유니크하게도 볼 수도 있고 뭐 엔틱하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너무 센스들이 좋아서 뭐 이제 포인트 가구로 이제 다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실은 또 위에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거라 색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화려해서 사진 같은 것도 올려놓으시고 가구란 부분이 이제 한정돼 있지 않고 이제 멀티적으로 뭐 안방에도 사용도 하고 간단한 이제 차도 마시고 뭐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자, 아, 돌발 퀴즈 나갑니다. 이제부터 돌발 퀴즈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업사이클링한 사람인데요. 예, 제가 이 이제 캔을 가져서 업사이클링한 이제 재료인데요.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던 캔일까요? 아, 지금 문제가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서랍은 무엇이 들어있던 캔을 업사이클링한 것일까요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원두커피가 아, 들어있던 캔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사용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는 처음부터 이런 이제 회사하고 저하고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제 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물량이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그 사업장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하니까 커피도 못 먹고 그 분들이 저한테 공수를 해줘야 되는데 공수를 못 받아서 한참 이제 딜레이 되면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제목은 조용 서랍이고요. 저는 이제 서랍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조용적으로 이제 보이게끔 만든 겁니다. 이거는 특징 같은 경우는 다섯 조각으로 만들어서 뭐 이동도 용이하게 만들었고 또 이제 업사이클링 특징으로 봤을 때는 용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제 저의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업사이클링 하게 된 이제 이유는 이거 작가하기 전에 인테리어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업 폐기물을 보면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업사이클링을 하게 되었고요. 관람객이나 시청자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가구로 만들면 일단은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면은 사람이 따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심들을 가져야 제주도가 쓰레기들도 좀 줄어들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인식들이 좀 전환됐으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뭐 제로웨이스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선은 안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기존에 갖고 있던 물건도 아까 이렇게 사진전 뭐 이렇게 작품전을 보셨겠지만 잘 사용하고 재사용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물건으로 이렇게 창작을 해내는 이런 과정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회는 5월 13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우리 업사이클링이 어떤 것인지 직접 가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5월 하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번 주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네. 5월이 워낙 바쁜 달이고 소비도 많아지는 달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가족과 함께 하기에 정말 좋은 달이거든요. 우리 가족 또한 우리 가족 말고도 옆에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이웃들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뜻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이 가득한 5월 되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